일과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개의 문장을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인 What a day, sighed my uncle as he sank into the couch에서는 What a day의 의미 구별을 좀 더 자세히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looked 다음에 ing 형태와 ed 형태 중에 어떤 형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문장인 at the dinner table, my uncle described 다음에 how가 나오죠. how 다음에 busy and stressful things were 라고 이어지는데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busy가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busy, 바쁜, 형용사죠? 그런데 부사, busily가 올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의 구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What a day. What a day. Sighed my uncle as he sank into the couch. What a day는요. 발음에 따라, 억양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What a day! 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고요. What a day! 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로 정말 좋은 하루였다, 오늘 좋은 하루였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죠.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오늘 지겨운 하루였어.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좋은 하루였을까요? 정말 지겨운 하루였을까요? 라는 거는 뒤를 보면 알죠. 여기서는 sigh my uncle이 강력한 단서죠. sigh가 한숨 쉬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ighed my uncle, 나의 삼촌은 한숨 쉬었다 라는 뜻이 되죠. 따라서 한숨 쉬었다면은 what a day의 의미는 아, 지겨운 하루였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어봅시다. As he sank into the couch라는 절이죠. 여기서는 먼저 as의 의미를 알아봐야겠죠. as 뒤에 절이 오니까 as는 접속사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의 접속사죠.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뭐뭐 때문에, 또 뭐뭐 하면서, 또 뭐뭐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오는 말과 합쳐져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 어떤 능력은 여러분 개인 몫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말 의미를 합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죠. 싱크는 가라앉다는 뜻이죠. 이 싱크의 과거형이 sank입니다. 카우치는 무슨 뜻일까요? 카우치라고 발음합니다. 코치 아니에요. 카우치. 싱크는 가라앉다. 카우치는 소파입니다. He sank into the couch.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소파에 가라앉았다? 이상하죠? 의역해 보세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앞에 as의 의미와 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를 한번 결합해 봅시다. 어떤 접속사가 가장 적절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뭐 때문에로 먼저 가봅시다. 뭐뭐 하면서로 가보고요. 뭐뭐처럼으로 가보는데요. 뭐뭐 때문에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죠. 그가 소파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나의 삼촌은 한숨 쉬었다. 그 다음은 그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나의 삼촌은 한숨 쉬었다. 괜찮네요. 그가 소파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나의 삼촌은 한숨 쉬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가 적절하죠. 다음 문장입니다. He looked 그 다음에 exhaust라는 동사가 나오죠. exhaust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는 from work고요. 여기에서 exhaust 같은 동사는 이 ing를 붙일 수도 있고 ed를 붙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ing가 들어올 때와 ed가 들어올 때 각각 뜻이 다르겠죠. 보통 우리는 ing를 붙일 때 능동의 의미일 경우에 ing를 붙이고 ed는 수동의 의미일 때 ed를 붙이죠. 능동의 의미면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런 게 능동의 의미죠. 수동의 의미는 뭐뭐 된, 뭐뭐 당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치게 하다를 가지고 능동의 의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지치게 하는, 이런 뜻이죠. 수동의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치게 하다의 수동의 의미,
지친, 지쳐진. 이건 의역을 하면 지칭이 됩니다. He looked는 지쳐 그런 보였다죠. 그러면 지치게 하는이라는 exhausting의 형태 올까요? 지친이라는 exhausted의 형태 올까요? 하나하나 봅시다. 일단 exhausting은 지치게 하는이고요. exhausted는 지친입니다. 그는 보였다 지치게 하는. 그는 보였다 지친. 아, 여러분 뭐 우리말 어느 정도로 우리말을 구사할 줄 알면 어느 게 자연스러운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친을 지쳐로 약간 의역하면 그는 지쳐 보였다. 적절하죠. 아,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볼까요? 아, 여기 일로 지쳐 보였다. 일로 지쳐 보였다. 이렇게 완결을 짚니다. 아, 세 번째 문장은요. 이 문장이었죠. At the dinner table, my uncle described 그 다음에 how가 나오고 이 how 다음에 형용사냐 부사냐의 구별법을 알아두어라 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At the dinner table. 네, 뜻이고요. My uncle described. Describe 무슨 뜻이죠? 설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삼촌은 설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How busy and stressful things were라는 부분에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의 구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요. 이 busy 자리를 busily로 하냐를 묻습니다. busy and stress-free, and를 양쪽에 두고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busy and stress-free냐, busily and stressfully냐, 형용사로 가냐, 부사로 가냐라는 물음이죠. 해결은 이건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동사 다음에 넣어봐라. 동사, 뭐가 동사이죠? were가 동사이죠? 이 were, 동사 다음에 busy and stressful 넣어서 형용사 형태인 이 형태, busy and stressful이 자연스러우면 맞는 거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면 부사로 와야 된다는 거죠. 비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올까요? 부사가 올까요? 비동사 다음에는 보통 형용사가 오죠. 따라서 이 형용사가 이런 이유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전체를 합쳐서 한번 봅시다. How busy and stressful things were.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주었는지. 뭐 이렇게 되게 되겠죠? In his office. 그의 사무실에서. 그래서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녁 식탁에서 삼촌은 설명했어요. 뭘 설명했어? 일들이 어떤 일들? 그의 사무실에서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었는지를 설명했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 지금까지 세 문장을 설명했습니다. 숙지 하셨죠? 아,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